문장의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 이거 하기 전에 기본품사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품사.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부사. 네 번째, 동사.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안 보고 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명사는 문장 내에서 뭐로 쓰이죠? 주어, 목적어, 보어. 이해하십니까? S가 뭐예요? 주어. 오는 목적어, 시는 보어죠. 보어는 명사가 보일 때 주어, 보어가 동격,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어와 보어가 같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뭐 하죠? 명사, 수식, 보어죠. 형용사가 보어를 쓰면 주어, 보어는 같다, 같지 않다? 같지가 않다. 동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사, 동사 수식, 얘는 수식 말합니다.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수식을 하죠. 동사는 주어 뒤에 와서 주어의 상태 또는 동작이죠. 이해하십니까? 나는 그를 알고 있다. No.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않아. 동작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야. 먹다. 움직이죠. 크게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가 나눠졌다. 네, 명사가 보일 때 주어 같다고 했죠. 예를 들어, He is a doctor. 이랬습니다. 그는 문장의 제일 앞에서 웃는 애가 뭐라고 그래? 주어. 엄마입니다. 이거 비동사죠? 의사다. 누가 의사야? 그가 주어 꾸며 주는 거,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 보호라고 합니다. 근데 보호 자리에 의사라는 명사가 왔죠? 그러면 주어 보호가 같다. 동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he is kind. 그랬습니다. 그는 뭐 하죠? 친절하죠? 아, 그는 주어, is 동사. 누가 친절해? 그가 주어 꾸며 보호죠. 근데 형용사가 왔네? 그는 친절하다. 꾸며는 주는데,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기본품사 여기서 보시면 형사가 명사 수식하죠. 부사는 동사, 형사, 다른 부사 수식하죠. 이렇게 수식하는 애들을 모아서 무슨 언어라고 그래? 수식어. 줄여서 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의 특징이 뭐야? 있으나 많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수식어 첫 번째, 방금 전에 형용사가 뭐 수식? 명사 수식, 뭐 수식? 동사, 아니, 부사는?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옆에 있는 다른 부사 수식, 부사가 부사 수식하는 거죠. 세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뭐라고 불러, 줄여서? 전면 꼬라가지. 전치사와 뭐가 결합된 거야? 명사. 얘도 두 가지로 나눠지지. 형용사구와 부사구. 형사구는 명사 수식. 부사구는 동사 수식.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이걸 외워야 그 다음 걸 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품사? 야, 학급 친구가 공부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죠? 열심히. 열심히 학급 공부해? 학급 친구야? 열심히 공부해. 공부하다 동사 꾸며주죠. 동사 꾸며주는 품사를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부사. 이해합니까?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그러니까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로 된 일형식입니다. 너는 만들었니? 그것들을. 또는 샀니? 그것들을. 이 오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다음이요. 그녀는 보인다. 좋아 보인다. 누가 좋아 보여? 그녀가 주어 꾸미니까 보여줘.
이 룩은 뭐예요? 동사죠? 뭐라고? 동사. 나는 줄게, 너에게. 약간의 조언을. 사형식이죠. 뭐뭐에게 뭐뭐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유를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명사. he, she, we, you.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 경제는 매우 뭐해? 어렵지? 뭐가 어려워? 경제가 주어금 주는 거 보호지. 보호는 명사 아니면 뭐가 있겠어? 형사가 보호를 쓰이지. difficulty는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고요. 뭐라고요? 근데 형사가 보호를 쓰면 주어가 같다 다르다. 꾸며만 주는 거지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사는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 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음 제임스는 열었다 문을 조용히 조용히 뭐 했죠? 조용히 뭐 했어요? 열었죠.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죠. 문은 명사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일반적인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는 좀 전에 뭐를 쓴다고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어죠. 연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이해하세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오픈의 목적어입니다. 와우. 놀랍다. That's amazing. 감탄사입니다. 뭐라고요? 감탄사. 테이크워크가 산책하답니다. 뭐를 따라? 강을 따라. 이건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따라서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습니다.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전면구. 전면구는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아, 나는 가졌다. 걷기를. 딱딱하게 해석하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삼형식이야. 나는 가졌다, 걷기를, 산책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따라? 전면권 수식하니까 뭔가 수식을 해줘. 명사를 수식하던가, 동사를 수식하죠. 강을 따라, 걷기를 가졌다. 동사구입니다. 부사구입니다. 전치사입니다. 원로는 뭐야? 뭐뭐에 따라는? 전치사. 고양이는 아팠다. 어제 아팠다. 이건 그냥 하지 말고요. 비동사죠? 이것도 동사입니다. 비동사도 뭐예요? 동사. 셀리가 보았다. 무엇인가 본 대상의 목적어죠. 이상한 것을. 뭐가 이상해? 그 무엇인가가. 목적 꾸며주니까 목적 보호. 목적 꾸며주는 게 뭐라고요? 목적 보호. 보호도, 목적 보호도 보호죠. 뭐 아니면 뭐, 명사 아니면. 형사. 형사가 왔죠. 이상한 일을 하는. 그러면 목적어, 목적보호가 같아, 달라? 달라요. 이해합니까? 형용사입니다. 뭐라고요? 형용사.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럼 명사.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뭘 나타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해하세요? 일반적인 이름이야. 개개의 이름이 아니다. 그리고 뭐를 쓰여?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를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가 노래합니다. 새가 명사라고요. 날아다니는 애들을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뭐라 불러? 새. 메리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목적으로 쓰였죠. 탐은 선생이다. 누가? 탐이. 주어꾼이니까 보어죠. 이렇게 명사는 뭐를 쓰여? 주어. 목적어, 보어를 쓰인다. 이해갔어요? 대명사도 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죠. 그리고 얘도 대명사도 명사기 때문에 뭐를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어를 씁니다. 이해가요? 이것은 노란 책이다. 뭐가? 이것이 주어꾼과 보어죠. 이것이 뭔가 가리키죠. 그래서 this와 that은 이거 this와 that은 뭔가를 가리킨다, 지시한다 해서 지시대명사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지시 대명사. 대신 받는 거야. 봐봐. 더북 저 책인데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으면 이걸 그냥 이것이라고 해도 되죠. 그냥 그래. 그러면 이 this는 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대신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대명사라고요. 멀리 있어. 멀리 있으면 this야 that이야. 저것이니까. 되시죠? 가까이 있는 거? this. 대신 받는 말입니다. 아, 너는 아니 그를. 이건 인칭 대명사입니다.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 데어스는 그들의 것, 소유 대명사입니다. 용장은 그들의 것이다.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소유 대명사. 동사는 주어 다음에 와서 주어의 상태나 행동을 나타낸다. 나는 학생이다. 비동사죠. 비동사는 뜻이 뭐야? 뭐뭐이다. 뭐뭐가 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학생이다. 이 움직이 안 움직여? 나는 학생이다. 안 움직이죠. 학생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 학생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엄마는 좋아한다, 나를. 그러니까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죠. 조동사도 있죠. 형용사. 어떤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수식어. 명사 수식이거나 보호를 쓰인다. 뭐 수식이나 보호? 형사 역할 아까 배웠잖아. 명사 수식 아니면 보호. 시로 쓰이는 거죠. 나무가 있다. 키가 큰 나무. 키가 큰이라는. 아, 그리고 형사는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한. 이렇게 해석됩니다. 키가 큰 나무. 이해 왔습니까? 톨이 나무라 명사 꾸며주죠. 트리가 나무잖아? 명사입니다. 명사. 이해가요? 근데 키가 큰 나무. 톨이 못 꾸며줘. 키가 큰 나무. 명사 꾸며주는 거 뭐라고 그래? 명사. 그리고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한.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한. 키가 큰. 아, 나는 아팠다. 누가 아팠어? 내가. 주어급니까? 보호죠. 이해하세요? 형사는 좀 전에 키가 큰 나무처럼 명사로 수식하던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를 쓰인다. 이해하세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고 명사 수식 키가 큰 나무 또는 나는 아프다에서 누가 아파? 내가 주어급니까? 보호를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부사의 세 가지 역할 아까 뭐라고 했어? 형사 수식, 동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인데 이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세 개만 해요. 동사, 형사, 다른 부사 수식. 그녀는 수영한다. 주어 동사죠. 잘뭐 해? 수영하잖아. 동사 수식이죠. 뭐 수식? 동사 수식. 이해가요? He is happy. 그는 행복해. 누가 행복해? 그가 주어를 꾸며주는 거 보호죠. 보호인데 품사가 행복한, 뭐뭐한. 그건 형사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 형사. 근데 very happy. 매우 행복해. 매우가 못 꾸며줘. 형사 꾸며주죠. 형사 꾸며주는 거 뭐라고 한다? 부사. 이해가요? She swims very well. 그녀는 수영한다. 잘 보해, 잘. 수영하죠. 동사 수식하는 거 뭐라고요? 부사. 매우 잘 해서 옆에 있는 잘이라는 다른 부사 꾸며주는 것도 뭐다? 부사. 부사는 수식어 am, is나 마. 얘가? 전치사. 학급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전치사는 명사, 대명사 앞에서 시간, 장소, 방향, 위치 엄청 많은 걸 가르쳐. 그냥 외워야 돼. 알았지? 여기서 오는 전치사입니다. 토요일에 수업이 있다 없다? 없다. 전면구. 전면권 수식어 am, is나
빼도 돼, 안 돼. 자꾸 수업이 없다, 이런 얘기야. 루게, 보아라.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 보아라, 달을, 하늘에, in the sky, 인이 전체사지. 얘는 전면구. 무슨 구? 전면구에 있으나? 많아. 전치사예요. 전치사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at, in, on. 뭐뭐서 향해서가 영어로 뭐야? toward. 뭐라고요? toward. 아까 뭐뭐서 따라가 영어로 뭐였어? along. 이해합니까? 뭐, before, after. 이건 before, after는 접속사도 돼. 근데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중요해? 명사나 대명사 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전면구라고 한다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래서 전면구라고 한다. 이해갔습니까? 접속사.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다. 이랬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건강하다. 하지만 나는 방을 청소할 거야. 그리고 접시를 닦을 거야. 이해합니까? 이런 게 접속사예요. 난 피곤해. 그래서 일찍 자러 갔어. 와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감탄사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감탄사. 좋은 냄새가 난다. 좋은 맛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로 가서. 지금 이 수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 이 박스도 읽어볼 필요가 있지만, 팔품사를. 이 기본품사. 이거와 수식어. 뭐요? 수식어를 딸딸딸 외워야 된다. 아시겠죠? 다시요. 암벽 등반, 락 클라이밍은 매우 위험하다. Dangerous는 위험한 형사고요. 위험한이라는 뭐뭐한, 아까 뭐뭐한이 형사로 했지. Danger는 위험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내용상 락 클라이밍, 암벽 등반은 매우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해? 암벽 등반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 뭐라고 했어? 보어라고 했죠? 보어는 형용사, 명사 둘 중에 둘다올수 있는데 지금은 명사보다는 뭐가 나? 형사가 낫다 이런 얘기야. 화이트 매우입니다. 화이트 뭐야?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형사 꾸며주는 거 뭐라고 그래? 부사. 부사는 형사 수식이지. 수식어 에 미스나? 아, 나얘 빼도 말 돼야 안 돼. 되죠? The magic. 그 마술은 was는 비동사죠. 매우 놀라웠다. Amazing. 놀라운. Amazed. 놀라게 하다. 이거 동사입니다. 동사는 보호가 될수 있어 없어? 없지. 뭐뭐한 이게 형사라고. 형사가 뭐를 쓰인 거야? 보호를 쓰인 거야. 보호가 뭐야? 주어 꾸며주는 거. 놀라워. 뭐가 놀라워? 그 마술이. 주어 꾸미니까 보호죠. 이해하십니까? 다음이요. 크리스마스 날. 이 오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는 무슨 구? 전면구.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인도 전치사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전면구.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크리스마스 날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주어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다고. 과거형 동사. 도착했다. 이해했습니까? 어라이벌은 명사야. 도착이라는. 지금 주어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동사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사가 필요합니다. Provide A with B.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답니다. 인터넷은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뭐를? 많은 정보를. 이건 알리답니다. 동사. 알리다. 그러니까 전치사죠. 이 위드가. 위드가 뭐라고요? 전치사. 전치사 되면 전면구라고 해서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죠. Information이 정보라는 명사입니다. Information은 정보란 뭐야? 명사라고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전면구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전면과. 이해하세요? Provide A with B가 뭐라고? A에게 B를 제공하는. 다음. 원래 team is죠. 근데 비동사 앞에 갔다는 건 의문문을 의미합니다. team이 선생님입니까? 누가? team이 주어입니까? 보호죠. 또는 사무실 직원입니까? 접속사가, 이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거 뭐라고 그래?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거 접속사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접속사. 팀이 선생님입니까? 또는 사무실 직원입니까? 렛, 이건 사역동사거든요. 시켜라. 내가 소개하도록.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Let me는 원래 let은 시키다야. 허락해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딱딱하니까 let me를 제가 못마할게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너는 happy가 행복하냐 형사고 happiness는 행복이란 명사야. 행복해 보인다. 누가 행복해 보여? 네가 주어인가 보호죠. 너는 행복해 보여? 행복한 보여? 아니, 한 보여. 형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원래 형사와 뭐가 올수 있어? 보호자리에. 명사도 올수 있다고. 근데 어울리는 건 행복한이 맞다고요.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는데,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건 형사가 더 낫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에게, 뭐뭐에게 무슨 목적어라고 외웠죠? 간접 목적어. 무서운 이야기를 직접 목적어. 봐. 스퀘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스퀘어리는 무서운 이야기. 이야기란 명사 꾸며주죠. 명사 꾸며주려면 품사가 뭐가 돼야 돼? 형용사가 돼야 된다고. 스퀘어리는 무서운이란 뜻이야. 무슨 뜻? 뭐뭐한이 형사라겠지. 무서운 이야기. 형사는 뭐 수식한다? 명사 수식한다. 이해하세요? 스퀘어리가 뭐라고요? 무서운이라는 형사라고. 무서운 뭐라고? 이야기.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 이해하여? 명사 꾸며주려면 뭐가 필요해? 형사가 필요하다. 스퀘어리, 스토리가 돼야 된다. 얘는 형사고, 얘는 명사라고요. 명사 수식하는 건 형사다. Exercising. 운동이 만든다. 너를 건강하게. 누가 건강해? 너가 목적 꾸미니까 목적 보호죠. 목적 꾸며주는 거 뭐라고 불러요? 목적 보호라고 합니다. 근데 목적 보호도 보호거든요. 형사가 왔습니다. 뭐가 와? 헬스라는 명사가 아니라 건강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건강한이라는 형사가 왔다 이러니. 벨은 왜 벨이 의문문이니까 주동사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bell is 벨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니까 벨은 뭐합니까? 바쁩니까지? 여기에 뭐까지 붙인 거야? Why? 벨은 왜 바쁩니까가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Why가 없으면 벨은 바쁩니까? 이런 뜻이야. 이해하세요? 근데 Why를 집어넣으면 의문사가 문장에 맨 앞에 있어야 돼. 왜 벨이 바쁩니까? 이런 얘기야. 보호자리에 뭐가 온다? 형사 비지가 와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이해갔어요? 좀 전에 이제 이거 다 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다음에 있으나마 수식어 M. 이해갔죠? 주어는 문장의 제일 앞에 와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은는 이가. 뭐라고요? 은는 이가.
저는 경기했습니다. 농구를. 경기한 대상을 목적으로 간다. 경기한 대상을, 동사의 대상을 뭐라고 그래? 목적으로. 이해 갔어요? 봐. 조는 문장의 제일 앞에서 해석이 은느니가를 주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주어. 주어 다음에 뭐가 오죠? 동사가 오죠. 문장의 제일 앞에 주어가 오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옵니다. 조는 경기했다. 이거 말하면 말이 좀 어색해. 왜? 뭘 했는지 말해줘야죠. 농구를 경기했다. 경기한 대상, 동사 대상을 뭐라고 한다? 목적으로 본다. 두 번째 동사. 그는 썼다 편지를 그녀에게. 그는 문장의 제일 앞에 은느니가 주어라고 하죠. 주어 다음에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뭘 나타내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 그는 썼다. 쓴 대상, 편지를 누구에게? 그녀에게. 점역구에 미스나? 알아. 삼형식이죠. it은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비인칭 주어. 언제 비인칭 주어 it을 쓰냐면 그 내용이 시간, 거리, 명암, 날씨, 날짜, 유일, 계절, 순번 이런 거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있으십니다. cold 뭡니까? 날씨죠. 그리고 비인칭 주어는 해석을 한다는데 안 한다.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합니다. 그냥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부사예요. 이해하세요? 시간, 거리, 명암, 날씨, 날짜, 요일, 계절, 순번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s 쓰는데 is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춥다가 아니라 그냥 춥답니다 오늘. 목적어.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동사의 대상. 뭐의 대상? 동사의 대상. 볼게요. 아빠가 wear 착용했습니다.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봐. 말 돼야 돼. 아빠가 입었어. 아빠가 썼어. 뭘? 쓴 대상이 뭐야? 안경을. 쓴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한다. 동사의 대상을 뭐라고 한다? 목적은 오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오. 이해 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look after, 돌보답니다. 그녀는 그들을 돌본다. 이 애프터가 전치사죠. 뭐라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는데, 명사나 뭐가 온다? 대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어라고 한다. 전치사에 뭐라고 불러? 목적어.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점령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 합쳐서 점령구라고 하고, 뒤에 있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왜냐하면 명사는 뭐로 쓰여? 세 가지.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지. 근데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전치사의 뭐라고 불러? 목적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하세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요.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를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그래. 뭐라고?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하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올때 걔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한다. 얘를 뭐라고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 이 댐을 전치사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둘을 합쳐서는 뭐라고 불러? 점령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 보어는 2형식과 4형식이 있는데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 있고 이 보어는 주어 꾸며준다고 해서 무슨 보어라고 그래? 주격, 보어. 또 5형식 있죠. 몇 형식?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인데 이 보어는 누구 꾸며주니까 이름이 목적 보어야? 목적어 꾸며주니까 이름이 뭐예요? 목적 보어예요. 그리고 하나 알아둘 거. 보어는 어떤 품사가 보어로 쓰인다 했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 목적 보어도 명사 아니면 뭐가 보어로 쓰여? 형용사가 목적 보어로 쓰인다 이런 얘기야. 대신 명사가
보어를 쓰면 주어보는 같다, 동격이다. 형사가 보어를 쓰면 주어보는 동격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목적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면 목적어와 목적보어는 동격이다. 근데 목적보어 자리에 형사가 오면 목적어와 목적보어는 동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세요? 그럼 볼게요. 나의 개는 비동사 귀엽다. 뭐가 귀여워? 나의 개가 죽으니까 보호죠. 근데 큐트는 귀여운 뭐뭐한 이라는 형사가 온 건데 뭐가 온 거야? 형사. 그럼 주어보는 가치가 그녀는 되었다. 선생이 누가 선생이야? 그녀가 죽으니까 보호지. 근데 선생이라는 명사가 왔어. 명사가 보호를 쓸 때는 주어보가 같다. 그녀가 곧 선생이다 이런 얘기 같죠? 이건 주어 동사 보호를 몇 형식? 2형식이라고 부른다. 몇 형식이라고 부른다? 나는 발견했다. 책이 어렵다는 것을. 뭐가 어려워? 책이 목적분과 목적 보호죠. 근데 difficulty라는 어려운이라는 형사가 왔어. 뭐가 왔어? 이때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이건 좀 다른 거야, 밑에 거. 우리는 보았다. 이건 지각동사라 합니다. 우린 보았다.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누가 그림 그려? 그가 목적금이니까 목적 보호. 이해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할게. 수식어 세 가지. 뭔가 수식하죠? 수식어는 am, is, 나, 많아. 첫 번째, 형용사는 뭐를 수식한댔어? 명사 수식, 뭐 수식? 두 번째, 부사는 뭐 수식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다른 부사 수식. 세 번째, 전면구. 전면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줄여서 전면구라고 한댔지. 얘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형용사구와 부사구. 형용사구는 뭐 수식? 부사구는 동사 수식. 너는 걷는다. 빨리 뭐 해? 걷는다. 동사구니까 부사죠. 이 투가 너무거든요. 투가 뭐라고? 너무 빨리. 얘는 다른 부사구문 주는 거예요. 다시 빨리 걷는다. 얘는 동사 수식한다고. 얘는 뭐 수식해? 동사 수식. 빨리가 동사 수식하는 부사라고. 근데 너무는 못 꾸미죠. 너무 빨리 해서 옆에 있는 다른 부사 꾸미준다고. 못 꾸민다고? 다른 부사. 둘다 부사라고. 있으나 말아. 일형식입니다. 오드리는 즐깁니다. 쇼핑 가는 것을 즐기는 대상. 동사의 대상을 뭐라 그래?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해가요? 오드리는 문장의 제일 앞에서 은느리가를 뭐라고 그래? 주어. 주어 다음에 뭐가 오기로 돼 있어? 동사. 오드리는 즐긴다. 즐기는 대상. 쇼핑 가는 것을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한다. 동사의 대상을 뭐라고 그래? 누가 함께 가는 걸 좋아해? 엄마와 함께 가는 것을 즐긴다. 얘는 전면구. 수식어 am, is나? 아니, 얘 없어도 말이 돼야 돼. 오드리는 쇼핑 가는 것을 즐긴다. 말 되죠? 이해갔어요? 오늘 하는 게 되게 기초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부터가 중학교 거야. 이 앞에 있는 부정문 의문문은 초등학교 5학년 거고요. 볼게요. 그녀의 모자는 주어. 주어 다음에 동사고죠. 빨갛다. 뭐가 빨개? 모자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 보어라고 했죠. 다음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주어는 뭐라 불러요? S. 동사는 V. 목적어는 O. 보어는 C. 주격 보어는 C. 목적 보어는 OC라고 하죠. 편의상. 이해갔어요? 그들은 갔다. 캠핑을. 누가 캠핑 갔어? 그들이 조금 더 보어죠.
지난 토요일에 뭐 했죠? 캠핑은? 갔죠? 동서구미처럼 풍사를 벌여놓는 데서. 부사, 수치가 있으나? 아, 이거 빼도 많이 되는데. 그죠? 그녀는 씁니다. 쓰는 대상, 일기를.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한댔죠. 그들은 씁니다. 일기를. 매일 뭐해? 쓰겠죠? 동사 꾸며주니까 보여. 부사, 수치가 M 있으나? 많아. 얘 빼도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다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문장의 제일 앞에 와서 은은히가 주어라고 하죠. 음악이다. 뭐가 음악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추억금과 보호죠. 이해하십니까? 토니가 앉았다. 벤치에 앉았죠. 벤치에 뭐 했어? 앉았다.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면구라고 합니다. 전면구인데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구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수식어 am 있으나? 그녀의 가족은 문장의 제일 앞에서 은은히가를 주어라고 한다. 주어다면 동사가 온다. 그녀의 가족은 삽니다. 어디서 살아? 서울에 삽니다. 얘는 이니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서울이란 명사가 왔으니까 전면구죠. 수식어 am 있으나?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구입니다. 무슨 구? 부사구. 전면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면구라고 하는데 동사 수식하면 부사구로 불리. 서울에 산다. 동사 꾸며주니까 무슨 구? 부사구.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어입니다. 동사의 대상 뭐라고요? 동사의 대상. 나의 가족은 프렌트에 심답니다. 심었습니다. 주어다면 동사가 나와요. 심은 대상이 뭐야? 몇몇 나무를 심었죠. 동사의 대상, 심은 대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주어 들었다. 이건 히어의 과거죠. 뭐의 과거? 히어의 과거입니다. 들은 대상이 뭐야? 그의 목소리를. 나는 안다. 동사죠. 근데 don't니까 알아 몰라. 모른다. 이거 동사입니다. 모른다도. 모르는 세상. 그들을 모른다. 목적어죠. 우리는 보았다. 본 대상이 TV입니다. TV를. 저녁을 먹은 후. 전면 보죠. 무슨 거? 전면권 두 가지 나눠지죠. TV를, 저녁을 먹은 후 TV를 보았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구입니다. 아무튼 수식어 am 있으나? 나는, 이건 바이의 과거죠. 나는 샀다. 산 대상, 노트를. 동사 대상을 목적으로 한다. 뭐라고 한다? 목적어. 목적어는 오죠. 그들은 경기한다. 경기하는 대상, 테니스를. 이해하세요? 나는, 이건 비동사죠? 뭐뭐이다.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가 있다야. 행복하다. 누가 행복해? 내가 추억금과 보호죠. 보호는 명사님은 뭐라고 했어? 형사, 행복한 형사지. 수식어라고 했습니까? 너무, 너무가 못 꾸며줘. 너무 행복하다. 형사 꾸며지지. 형사 꾸며지니까 부사. 수식어는 M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 M, 있으나? 많아. 빼도 말 돼야 돼. 너는 만날 수 있다. 만나다나 만날 수 있다. can 조동사를 합쳐도 동사입니다. 만나는 대상이 누구야? 그녀를.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한댔지.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동사의 대상이라고 안 하고 을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 을을. 해석에 초점 맞춰서. 근데 을을이 아니고 사실은 동사의 대상이야. 너는 만날 수 있어. 만나는 대상 그녀를. 다음번에. 다음번에 뭐할수 있어? 만날 수 있다. 동사 꾸며주니까 동사 꾸며주는 거 뭐라고 그랬어? 부사, 수식어 am 있으나? 비가 내린다. 기억나죠? 비인칭 주어. 날씨. 해석한다는데?
무없이 heavily가 뭐야? 무없이 비가 내린다. 동사 꾸며주니까 뭐야? 보자. 다시 비가 내릴 거야. 몹시 비가 내린다. 몹시 뭐야? 비가 내린다. 내일 비가 내린다. 얘도 동사 꾸며주지. 동사 꾸며주는 거고 부사. 수식어 am, is나? 수업이 끝났습니다. 늦게 끝났습니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지. 늦게 뭐 했어? 끝났다. 부사 수식어. 수식어 뭐 있다고 배웠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 부사가 동사, 형사, 다른 부사 수식할 때, 그리고 전면거라고 했죠? 그것은, 이건 대명사야. 그것은 뮤지컬이다. 뭐가? 그것이 주어공격 보호죠.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뮤지컬이다. 이거? 어버워치 전체니까 얘를 묶어서 전면고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전면고 수식어지.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뭐야? 뮤지컬. 뮤지컬이란 명사 꾸며주니까 전면고자 무슨 거야? 형사, 고, 수식어, 엠, 있으나? 많아. 이거 없어도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그것은 뮤지컬이다. 내 의견으로는 You are wrong. 너는 틀렸다. 누가 틀렸어? 네가 주어공격 보호죠. 내 의견으로는 얘가 전면구야. 이니 전치사거든. 네가 틀렸다. 이거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문장 전체 꾸며주는 게 부사구예요. 무슨 거? 부사구. 수식어 am, is나? 아, 얘 없어도 말 돼야 안 돼. 너는 틀렸다. 말 되죠? 말 돼요? 수식어 세 가지 얘기한 거야. 뭐야? 형사, 부사, 전면구 세 가지 알겠습니까? 문장 배열. 그는 주어. is happy. 그는 뭐하다? 행복하다. 누가 행복해? 그가 주어 꾸며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문장의 제 앞에서 은은이가 주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지. 우린 좋아한다. winter. 겨울을. 우리는 좋아한다. 좋아하는 대상을 목적어로 한다 했지. 겨울을 목적어입니다. These shirts. 이 셔츠는 this는 단수일 때 쓰는 거고 이게 셔츠가 복수잖아. 그땐 these를 쓰는 거야. 알겠죠? 복수니까 is, are야. are small. 주어가 복수면 비동사 is를 써. 알았어. are 씁니다. 알겠습니까? 이 셔츠는 작다. 뭐가 작아? 셔츠가.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는 live, 삽니다. In New York. 뉴욕에 삽니다. 그녀의 부모는 주어, 삽니다. 동사, 뉴욕에.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면구 am, is나? 다음. Math. 아, 그 선생님은 the teacher 가리킵니다. teaches 그 선생님을 가리킵니다. 가리키는 세상 math 수학을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한다. 알겠습니까? My mom, my mother 나의 엄마는 washed 닦았습니다. The dishes. 접시를 설거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엄마는 주어 닦았습니다. 동사 닦은 대상 접시를 그릇을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이요. 이거 끊었다 얘기했다. 25, 28.